네, 노컷 뉴스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추경호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의도 막무가내 탄핵 멈춰야라는 기사인데요. 정약의 정신팔력 탄핵만 외치는 중독증에서 깨어나라. 팀원 웜에프 사태 정부 비상계획 가동해 소비자 판매자 보호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직무대행까지 불법 탄핵을 시도한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거대 야당 만들어놓으니까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 표 찍어준 사람이 다 후회하고 있죠, 지금. 왜 저기 거대 야당 만들어준 민주당 표가 왜 자꾸 떨어지고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 힘당이 올라가는지 아세요? 요 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잘못 찍은 거예요, 이게.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민주당 발상이 참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탄핵병에 걸렸어요. 추 원내대표는 막무가내식 탄핵을 멈추고 정약의 정신이 팔려 탄핵만 외치는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의 요구만 받아주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의 대표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뭐 저기 민주당에서 뽑아서 저기 민주당 패로 지금 분류돼 있고 뭐예요? 친 이재명 표 사람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제대로 하겠어요? 역대 국회의장 그래서 좀 기본은 갖추고 있었는데 한편 추 원내대표는 팀원과 웜에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을 가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이중, 삼중의 정산 안전장치를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국회에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왜 갑자기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이란 별볼 일도 없는 인물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하여 현 정부를 말살시켜 범죄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대통령 탄핵, 공영방송 탄핵을 일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채 해내지 못했던 출산율 저하가 윤 정부 들어와서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1% 출산율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8년 동안 계속 추락하던 출산율이 윤 정부 들어와서 올해 이번에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1%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돈만 많이 갖다 써서 낭비만 했지 계속 떨어지던 출산율 저하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냥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막 애를 쓰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참, 모든, 31% 출산율 상승률을 보이고, 부동산도 거의 문재인 정부 때 온갖 깨를 다 써냈지만 못 잡았잖아요. 부동산 파동을 잠재웠고, 윤 대통령이 지금 큰일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해외로 세일즈 외교를 하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해주고,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 수치를 계속 상승시킨 그런 덕도 있고, K-POP도 역시 역대 최고 수입으로 1조를 돌파했어요. 참, 잘하고 있는 윤 정부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 이재명이 25만 원 전국민 자금의 인심 서비스를 선거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1년에 정부비 6조 원이 넘는 정부 이자, 저 빚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데, 정부 살림에 주름이 가게 만드는 반전분적 행위라고 자기들끼리 표로 밀어서 25만 원 그거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정부야, 그러니까 윤 정부 재정을 망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 지금. 국민들은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민주당에 표를 준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 정부는 이제 발동이 걸려서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이 지금 출산율도 31%로 올라가 있고 처음이에요.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올려놨어요. 부동산도 잡았지요. 세금도 내려놨지. 에? 그런데 지금 그또 경제가 지금 계속 상승세예요. 참으로 고맙고 저기 그참 윤석열 대통령 노고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아이그그 범법자 윤저 이재명을 가지고 구속시키는 거 막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자체가 참 국민들 입장에 붕괴하죠. 잘하고 있는 정부 갖다 발목 잡고 쳐내리고 깎아내리고 없는 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이런 그저그 김건희 여사 그 핸드백 사건 보세요. 그저저 민주당에 갔다가 저뭐 목사 저기 그저 한테다가 시계에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300만 원짜리 핸드백 갖다 주면서 다 찍어다 갖다 언론에 해서 저 만들어놓고 이재명이 나와서는 난리 치면서 뭐 김건희 구속하고 난리 치잖아요. 저들이 만들어놓은 쇼에 언론하고 다 짜고 같이 그 목사랑 짜고는 선물 주면서 왜 핸드폰 저기 손목에다가 갖다가 카메라를 걸쳐놓고 그건 미끼였어요. 함정을 파기한 이런 더티한 짓을 하고 있는 야당이 지금 지금 저저 독재 저 이재명이가 만약에 그거 이번에 거대 야당처럼 해주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7월 26자 기사 추경호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의도 막무가내식 탄핵 멈춰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